우리 이 시자수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모든 게 다. 나만 안 되는 것 같지? 응? 모든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지? 왜 나만 이래? 이게 내 입에서 떠나지를 않지? 응? 우리 이 시자수는 뭐를 해도 안 돼, 뭐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 하고 싶은 일에 도달을 할것 같으면서도 꼭 뭐가 모자라서 안 되고 누가 바지끄랑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안 되고 끝에 가서 결말을 봐야 되는데 누가 다리 걸어서 자빠지는 것처럼 안 되는 게이 시자순이야. 어? 그러고 참 작년 세월에 잘 넘겨왔어. 어? 올해도 마찬가지고. 어?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용하단 얘기야. 그 정도로 힘들었어. 이 시자성 같은 경우, 이렇게 마스크 좀 내려봐. 이 시자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대장을 해먹어도 대장을 해먹어야 되는 맞아요. 사람이야. 딴 사람 밑에서 일을 하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이고,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친구들을 내가 끌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이 시자성이야. 거기에 끌려다녀서 내가 대가리 받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말싸움을 한다 해도 이겨야 직성이 편하고, 내가 어디 가서 돈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내서 내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치사슴이라고. 근데 이제 30대 막 접어드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용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래? 본인은 지금 귀신도 보이고 그럴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 사주가 우리네야. 우리네야. 본인 꿈 많이 꾸지? 거의 맨날 꾸죠. 그 꿈이 선몽이라고 그래. 그러고 본인이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게왜 그러냐면 꿈에서 그렇게 헤매고 다녀서 그래. 우리네처럼 귀신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 집안에 보자 하면 이 시집안 같은 경우에 못 사는 집안도 아니야. 응? 하지만 우리네 같은 줄력이 있는 집안이야. 조상에도 그런 분 없었는데. 잘 찾아봐. 있을 거야. 할머니 한 분이 장독대에다가 뭘 놓고 빌고 집에다가 이렇게 하얀 항아리도 모시고 그랬대. 뭐가 없어 없기는. 이 시자수님, 이 시자수는 아까 얘기했지, 지나가다 보면 뭐가 휙휙 보이고 뒤에 뭐가 있는 것 같고, 어? 그게 본인의 조상이에요. 그냥 일반 귀신이 아니고 본인의 조상이라고. 조상님들이 그렇게 오시는 거야. 그러고 항상 이 시자수랑 같이 다니시는 거야.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방해를 하셔. 왠지 알아? 돈이 많고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내가 내 조상을 찾지를 않아. 내가 잘나서 되는지 알아. 그분들이 도와줘서 잘 되는 건데. 근데 돈을 끊어놓고 돈이 끊어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끊어져.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겠지. 그러면 그때 가서는 조상들한테 굴복을 해. 죄송합니다. 나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자꾸 망가뜨리는 거야. 금전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 돈이 들어오면 누가 본 것처럼 빼간다고. 본인이 오늘 1,000만 원이 생기잖아? 꽁돈이 1,000만 원이 생겼어. 우연찮게 누가 넣어줬어. 아유. 도혜씨, 내가 미안해. 빨리 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내가 이제 돈이 생겨갖고 내가 전에 빌렸던 거 1,000만 원 넣어줄게. 오늘 넣어줬어. 어? 넣어주고 1시간, 2시간 있으면 지인한테 전화 와. 나 지금 급하게 내가 950만 원이 필요한데, 응? 나 이것 좀 어떻게 좀 빌려줬어.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도혜씨,
두해씨 두 말 안 하고 계좌번호 불러. 그거 넣어줘. 그게 두해씨야.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이렇게 되짚어봐.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나. 그렇게 돈에 씨를 말리는 게 신령님이고 조상님이에요. 아셨어? 그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2, 3년 세월에 정말 힘들었을 거야. 27, 28, 29, 인증으로 29이지. 19, 8, 9, 30, 31, 32, 33, 34, 35. 점점 더 심해져. 저는 계속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모든 걸 접고 생각을 달리하라는 게 모든 걸 접고 이 길을 들어서든지 하라는 거야. 가야 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길 간 지 1년 3개월 됐어. 이제 1년 4개월째야. 이 나이 먹고 1년 4개월째야. 어쩔 수 없어. 그 고생고생 하다가 그때 가서 무릎고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이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지금 쌩쌩할 때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 어? 지금 마음을 접고 이 길을 들어서든지 아니면 매년 좀 누르면서 누르면서 조상대로 해가면서 살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어? 아, 처음 들어봐가지고. 깝깝하지? 네. 내가 이 길 들어서기 전에 점집에도 안 갔던 사람이야. 저는 점집을 한 번 가본 게 저랑 친한 형이 신혜림을 받았었어요. 그분이 얘기 안 해주셔? 얘기 안 해주셔? 그렇지, 교회 다녀 그러세요. 아이고. 사람아, 무슨 신내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 뭐 하는 짓이오? 옳은 선생 만나서 옳게 가. 저 그럼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할 수 있어. 결혼은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애들이, 응? 여자아이들이 딴 사람들이 보면 참 싸가지 없을 거야. 싸가지 없어 보였을 거야. 되게 차 보이고. 좋게 표현하면 되게 도도해 보이는, 본인이 봐도 참 냉정해 보이는 여자가 눈에 끌리지 않아? 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내가 제가 좋아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본인 생각이고 제 3자가 보면 본인이 좋아했던 여자들이 다 그래 보였을 거야. 왜냐하면 끼리끼리 땡기는 거거든. 무당들 보면 무당들이 되게 차 보이지? 눈도 쪽 찢어져가지고. 그런 거 알고. 좀 차 보이긴 하죠. 그래 보여. 그렇게 만나는 거야. 그러고 만남을 가진다 하더라도 무슨 연유에서든 조상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본인은 못 살아가지. 연애도 오래 못해. 그러고 본인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상대방이 맞추기가 힘들어. 그런 거야. 내가 왕이라고 표현한 게 왜 왕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른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몸주라.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몸주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어? 우리네가 그래. 우리네가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다 모시고 있는 몸주잖아. 그러다 보니 누가 내 몸을 건드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가서 내가 지는 것도 싫고 모든 사람이 내 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들이야. 하지만 나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해 준 것 그냥 전달해 준 매개체일 뿐이야. 내가 신이 아니야. 근데 요즘 무당네들이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가 신인지 알고. 근데 본인이 그래. 본인이 그런 몸줄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이고 꿈꾸도 꿈에서 시달리고 그 꿈이 또 데자뷰로 일어나고 그게 본인이야. 일상생활하다 보면 오씨 발도 나 어디서 꿈에서 내가 꾼 것 같은데 어디서 한번 내가 겪었던 일 같은데 그런 일이 많지. 그런 게 본인이야. 근데 지금 계속 신경 쓰이는 꿈이 하나 있거든요. 뭐? 너무 생생하고 뭐? 2, 3주 전에 꿨던 건데 전쟁이 났어요. 근데 제가 동생 대신에 물 던지러 갔는데 동생이 죽었고 전 다시 집으로 왔어요. 엄마랑 그냥 평소에 얘기하는데 엄마가 너무 울면서 저한테 말하는 게 너도 죽었다.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죽는 근데 이게 보여드리는 게 아마 개꿈이긴 한데 저는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게 개꿈이 아니고 집안에 전쟁터 가서 돌아가신 분이 계셔. 그분이 신령님 장군님으로 오시려고 하는 거야. 아셨어요? 응? 아 진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한테 이런 얘기 제가 이런 얘기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게 맞지. 남자가 부당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집안에서 본인만 모르고 있어. 내가 부당사주라는 걸. 엄마 아버지는 벌써 알고 계실 거야. 아 모르실 것 같아요. 진짜 모르실 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는 먼저 알고 계실 거야. 웃으실 것 같은데. 웃으실 것 같아? 네. 웃겠지. 어이가 없다고 웃으시겠지. 하지만 두혜 씨가 그럽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자손아 어떻게 살래? 네. 그러면 되게 잘 될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잘 될 수 있는 건 직성을 풀어가든지 무당이 되기 싫으면 직성을 풀어가. 그게 뭐예요? 눌러. 그냥 신명을 누를 수는 없어. 어? 그거 누른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쉽게 표현해서 신명을 꼬시는 거야. 그분들이 뭔가 필요하니까 본인을 몸을 빌어서 본인을 제자를 만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굴복을 할 테니 알겠습니다. 내가 제자감인 건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굴복을 할 테니 내가 이렇게 뭐 상을 차리든 뭐라 하든 내가 이렇게 대우를 해드릴 테니 나 시간을 좀 주세요.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을 좀 주세요. 내가 그때까지 돈 벌어서 내가 대우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도와주셔. 내 자손이기 때문에 도와줘. 왜? 알아주니까. 그냥 그때 가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구슬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회유를 시키는 거야. 신명을 누를 수는 없어.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눌러? 누를 수 있으면 다른 무당들은 왜 지가 왜 무당됐어? 누르고 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내가 하나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신명을 그렇게 직성을 풀고 회유를 시키고 산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쏟아져 내리면 어쩔 수가 없어. 본인이 들고 뛰면서 본인이 이 길 간다고 해.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게 터칠 거라고. 알겠어? 근데 좀 와닿지 않아서. 와닿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전 본 게 본인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이고. 남자들이 나도 남자지만 그렇게 둔해. 그래서 좋은 길잡이를 못 잡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고 본인은 그 내년에 설날 지나가고 나면 조금씩 펴지기는 해. 근데 내년 1년 한해는 조금 그래도 좀 편할 거야. 근데 내년 1년 한해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더 심하면 더 심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야. 하고 내년에 들어오는 사람 잘 잡아.
아시겠어? 그분 잡아서 모르겠어. 그때 가서 내가 생각이 나면 다시 와. 그게 그분이 귀인이죠. 근데 지금 아예 생각 모르는 사람인 거죠. 저는 귀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아니네요. 그분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거야. 누구를 통해서든. 아시겠죠? 하고 잘 생각해보고 이 길이 마냥 힘들고 마냥 더러운 길은 아니에요. 응? 나는 내가 그 오랜 시간을 살면서 진짜 별의별 짓 다 해보고 진짜 막말로 젖같은 짓까지 다 해봤는데 그때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 난 지금이 제일 좋고 제일 편해. 제일 좋아. 너무 좋아. 그럼 결혼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결혼? 결혼은 본인은 결혼을 해도 한 명하고는 못 살아. 결국 본인은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런 성격 아닌데. 응? 그런 성격 아닌데. 33이나 돼야지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성격 아니라고 그러지? 네. 봐봐. 결혼하고 나서 나하고 내기 하나 할까? 어? 본인이 그 여자만 보고 평생을 살 수 있을지. 뭐 바람 그런 성격이 아닌데. 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내기 하자고. 본인은 그 33쯤에 결혼을 하잖아. 하고 나도 그 한 가정에 한 여자만 보고는 못 사는 남자야. 왜 그러냐면 그 뭐 점집을 안 간다 하더라도 뭐 도화살이나 홍염살이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도화살은 많이 들어봤어. 도화살이 뭐야? 얘기만 말해. 도화살이라는 게 이성이 끌리는 게 도화살이야. 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붙어. 그게 도화살이야. 그 살들을 최고 많이 갖고 있는 게 무당들이야. 내가 얘기했지. 본인은 무당팔자라고. 그럼 그런 살을 갖고 있겠지. 그치? 그러면 한 여자만 보고 살 수 있겠어? 그 살을 거슬릴 수 있겠어? 못 거슬러. 아시겠다? 너무 안 좋은 거네요. 뭘 안 좋아, 안 좋기는! 안 좋은 거죠. 응? 안 좋은 거죠. 그거를 잘 이용을 하면 본인한테 이로운 게 살이야. 안 좋은 살은 뭐 내가 어떤 백호살이 있다거나 어떤 응? 구렁텅이 살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안 좋은 거지. 살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저희 집안도 지금 다 솔직히 힘든데 그 저희 집안으로만 보면 되게 힘든 편이거든요. 외갓집은 저 여유가 있는데 이게 저 때문인 건가요? 아니야. 본인 때문에 그렇진 않아. 본인 때문에 그렇진 않고 그 줄력 자체가 걔 자손을 뛰어넘고 내려오진 않아. 근데 아버지도 그럴 테고 엄마도 그럴 테고 다 거부를 하고 왔으니 그렇게 집안이 뒤집어 준 거고 그러면서 뛰어넘어서 본인한테 온 거야. 할아버지 때 그랬다가 엄마 아버지 때 뛰어넘어서 본인한테 바로 오라는 게 아니야. 그러고 몇 대를 뛰어넘어서 확 쏟아져 내리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가사가 기운다 소리를 들어봤지? 네. 응? 그런 거야. 엄마도 꿈 잘 맞던데.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